내달 중순부터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등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와 연구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변경을 예고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재무사항과 사업 내용 등 필수 항목만 기재하면 됩니다. 주주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나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. 변경된 규정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